반갑습니다. 딩그리닷컴의 딩쌤 서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초보자들이 기타가 늘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자,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코드 체인지가 불안하다는 건데, 지난번에는 엄지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체인지 할 때 코드를 동시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G에서 D로 넘어갈 때, 자, D를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초보자도 대부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쵸? 본인 얘기죠, 지금? 찔리시죠? 자, 이게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뗐다가 잡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하나, 둘입니다. 저는 무조건 코드 체인지를 하나, 둘로 잡으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 둘. 자, G코드에서 D를 넘어갈 때, 이렇게 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잡진 않았지만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준비 동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떼기만 하고. 손이 안 가요. 이렇게.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D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잡았다가 뗐다가 다시 잡는 연습. 이렇게 천천히, 동시에 잡는 연습. 이게 잘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아이, 왜 안 되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잡는 손가락의 반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자, 손가락 밸런스, 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난다고 이게 동시에 잡히냐? 안 잡혀요. 계속 이렇게 돼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기타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 코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른손으로 뭐 멋진 리듬을 쳐도 왼손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에 잡는 연습. 무조건 천천히. 잡았다가, 뗐다가, 다시 잡고, 떼고. 자, 그래도 계속 이렇게 된다.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럼 G코드에서, 방금 이게 연습이 된 분들은 이렇게 손이 가요. 이렇게. 손이 가요. 하나, 둘. Em. 하나, 둘. C코드. 하나, 둘. 자, Em, C코드 잡을 때 막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것도 불안해요. 하나, 둘. 왜 이렇게 뗐다 잡는 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자, 그냥 우리가 발라드를 칠 때는 잘 몰라요.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싱코페이션이 나왔을 때, 이런 연주. 이런 싱코페이션. 당겨치는 부분. 자. 빨리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연주에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게 돼요. 틱, 틱 하고 걸리게 돼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뗐다가 동시에 잡는 연습.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는 코드를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 뗐다. 이걸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천천히. Em도 마찬가지. 자, Em는 쉬우니까 괜찮은데 C코드. 잘 안 돼요, 이게. 다 이렇게 잡아요, 대부분. 자, 엄지 가운데 고정하고 뗐다가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가. 엄지는 제가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된다. 반대로. 반대로. 하다 보면 자동으로 밸런스가 맞춰줍니다. 이렇게 돼요. G코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잡잖아요. 그쵸? 새끼부터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동으로 잡히게 돼요. 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 기타를 배운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움직여 잡힙니다. 근데 이제 오랜 습관이 됐던 분들,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이미 기타를 한 20년, 30년 쳤던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도 기타가 늘려면 꼭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는 기타 늘지 않아요.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오픈 코드는 방금처럼 이렇게 뗐다가 잡으면 되겠죠. 근데 하이 코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Em에서 Bm로 넘어간다. 자, 많은 분들이 Em에서 이렇게 빨리 잡으려고 해요. Bm를. 이렇게 안 잡혀요, 이거. 100내려도 안 잡힙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 둘로. 자, 하나가 뭐냐면, 집게. 엄지는 어디 있어요? 3프렛 뒤로 가야겠죠. 우리가 2, 3, 4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에서 하나, 그리고 둘을 동시에 잡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자, 하나 했을 때 엄지가 저, 어떤 분들 하나 했는데 엄지가 안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엄지가, 검지는 2프렛으로 가고 엄지는 3프렛 뒤로 가야 돼요. 뒤로. 이렇게 뒤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 하고 나머지를 동시에. 이게 어렵죠? 자, 안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딴, 딴, 따단, 딴, 뮤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요. 절대 동시에 가지 않습니다. 뗐다가, 하나, 둘. 자, 다른 오픈 코드도,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E 마이너, B 마이너도, 자, 그, 8비트 싱코페이션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체인지를 해야 돼. 따다다따, 따다다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